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역시 이거였죠. LIS라는 회사가 마스크를 9,917억어치를 수출하겠다는 공시를 때립니다. 마스크를 1조를 팔 거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공시가 떠요. 마스크를 1조를 파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다? 1조입니다. 1천억도 아니고. LIS가 뭐하는 회사지? The OLED 디스플레이 회사랍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1조 원 마스크 수출 계약을 맺었다. 본업은 OLED지만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마스크 장비 제품 사업에 진출해서 2, 3분기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충분한 생산 능력 확보했고 품질과 가격 측면 모두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1조 원의 마스크 수출 계약을 맺었다. 우와 진짜 대단하다 라고 주가를 봤더니 야 1조면 올라갈 만하지. 이게 시가총액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 1200억짜리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1조 판매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공시에 따르면. 근데 문제는 공시 전날 올라갔어요. 야, 뭐가 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공시 전날 상한가 치더니 공시한 날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와 1조짜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LIS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270억이에요. 근데 본업도 아닌 부업으로 인형 눈 붙이는 걸로 1조를 수출했다는 거잖아. 본업은 따로 있는데. 야 이게 오 대단하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저런 회사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계약서가 나와요. 판매 공시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올라오길래 봤습니다. 그때 중간에 보면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 더블A그룹. 더블A가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기업 아니에요? 얘네. 참고로 요 더블A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 태국 기업이에요. 순수 100% 태국 기업입니다. 이거 순수 100% 수입이야. 태국 기업에 요 더블A에 1조 원짜리 초대형 공급 계약을 했다. 마스크를. 물론 얘네가 사무용품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태국 내에선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복사용지 회사인데. 그리고 잠깐만 1조면은 마스크가 몇 장인지 또 우리 신문회사에서 계산되셨더라고요. 그럼 보면 마스크 도매가격 한 장에 300원 1조면은 몇 장이냐 33억 장 태국 인구는 7천만 야 이게 뭐야 1인당 50장을 뿌린다는 거죠. 게다가 저기는 마스크 수출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마스크를 내국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잠깐만 뭐 숫자가 좀 이상한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결정적인 게 터지는데 저 아까 계약서에 나온 이름을 잘 보니까 계약 대상자 이름이 AA그룹이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AA그룹은 그냥 우리가 아는 AA 말하니까 AA고요. 우리가 삼전 삼전 그런다고 삼성전자가 공식 이름이 삼전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죠. 마찬가지로 AA그룹의 본사명은 이런 거랍니다. AA 뭐 컴퍼니 뭐 이런 거래요. 야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치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점자 이런 데랑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 야 그러면은 야 이게 뭐야 지금 뭐 이거 낚시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 AA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니들 어떻게 된 거야 계약했어? 그랬더니 22일날 AA그룹이 한국지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AA 및 AA 상표 및 AA 상표의 모든 제품을 포함한 당사 계열사는 해당 공시기사와 관련이 없다.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야 거기서는 계약서로 공시를 때렸는데 여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의약품 같은 거 마스크 같은 거를 태국 내에 공급 판매는 하지만 태국 이외 국가에는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보고 있다가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LIS한테 어떻게 된 거냐 조회 공시를 해라. 답변 시간은 24일 오후 6시다. 짠짠짠짠짠짠 하고 그날이 오고 조회 공시를 하는데 없던 일로 야 뭐 공시가 장 야 공시가 누구의 이름인가요? 없던 일로 하면 돼?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야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없던 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3일까지 입금되기로 한 계약금이 미입금됐다. 야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야 그럼 보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계약 중개업체인 윤준 코퍼레이션의 계약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계약 중개업체한테 통해서 계약을 했던 거고 여기에 물어봤더니 잠적했다는 거죠. 야 근데 이게 10억짜리 계약이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안 할 것 같은데 1조짜리라며 1조짜리인데 중개애한테 도장 찍고 여기서 오케이 한 다음에 잠적을 했다고. 야 이게 뭐 이래. 하여튼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거죠. 도망가서 중간애가.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LIS의 주가가 어떻게 됐냐? 여기다가 하한가 한 거죠. 여기 왔어요. 5천원 왔어요. 13,500원 갔다가 5천원 왔어요. 하한가 세 번 맞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공시 때문에 들어갔다가 전멸로 끝났다. 1조 마스크를 수출 샀다. 이게 지금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주가가 폭락을 해서 결론적으로 막대한 소매를 보게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시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야 그렇게 하면 나도 벌겠다. 축하 김밥집 연 다음에 우리는 애플과 손을 잡고 애플 김밥을 출시합니다.
한 10조어치 계약을 맺었어요. 전 세계에 애플 아이폰을 사게 되면 반드시 슈카 김밥을 껴주는 사은품으로 껴준다. 김밥 두 줄. 10조어치의 계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뭐 올라갔을 때 나중에 죄송합니다. 아니랍니다. 애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PPLL이었다. 뭐 이렇거나 더 애플이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그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누구 구멍가게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의심의 눈초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진행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진짜 속았을 수 있죠. 중개업체한테 완전히 속았을 수도 있는데 속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더 살펴보고 공시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문제는 최대 주주가 작년 9월에 바뀌었대요. 장수야 웨이 정밀 격과 기유한 공사로 바뀌었다는데 최대 주주가 바뀐 다음에 또 의혹의 눈초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저게 가격이 올랐을 때 기타 법인에서 74억에 뭐 순매도가 나왔다 뭐 이런 저 위에서 누가 많이 판 게 아니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래서 아마 이슈가 중개업체한테 정말 속았는가 아니면 고의적 허위 공시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피해 본 분들 꼭 피해 보상이 되기를 기원 드리고 그 옛날에 이거 있었잖아요 저걸 보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네 작년 슈카월드를 뜨겁게 했던 구주제 돈스코이오 야 기억나시죠 무슨 뭐 서해 바다인가 뭐 거기서 150조 원 보물섬을 실어 날랐다고 신일그룹이었죠 그래서 엉뚱한 신일전자 주가가 오르던 신일전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이 신일이어서 갑자기 그 선풍기 회사가 가격이 오르던 그 놀라운 기적을 창출했던 게 돈스코이오 작년에 뜨거웠던 여러분들 기억에서 이미 사라졌지만 150조 원 이거 어떻게 됐냐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오고 있냐 그 부회장은 징역 5년 대표는 징역 4년 들어가셨어요 결말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줄줄이 들어가셨는데 이게 왜 줄줄이 들어가셨냐 저게 그냥 허위공시란 게 아니라 코인을 만들었죠 신일그룹 코인 야 이걸 왜 코인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코인을 만들 코인을 팔아서 90억을 받고 도망가셨다가 지금 주범은 아직도 도망 중이실 거예요 동남아에 어디에서 지금 열심히 도망 다니시고 있다는 뭐 그런 썰이 있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아저씨인 게 저 도망치는 와중에 2019년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번에는 보물섬 말고 금광을 채굴하겠다 똑같은 그룹이 신일그룹이 50경원 50경원 통도 점점 커지네 나중에 50회에 나올 것 같아 50회에 또는 그 위에 있는 자 12자원 야 뭐 돈이 휴지죠 돈이 휴지 하여튼 어디에서 50경원 금광이 있냐 경북 영천 금 천만 톤 야, 천만 톤이면 이거 미국 연준과 금이 비스무리한 거 아닌가 연준보다 많을 것 같은데 금 천만 톤이면 야 연준이 천만 톤 안 되지 않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연준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미 연준을 싸대기를 때리면서 너 돈 그거밖에 없니? 라고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영천 경북 영천이 어디지? 아 여기랍니다 여기에 가면은 뭐 얼마 50경원이 붙여있는 엘도라도죠 엘도라도 엘도라도를 브라질이나 이런 데 찾지 말고 아마존 밀림에 찾지 말고 코레아의 영천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땅을 파다 보면 좀 깊이 파야겠지만 얼마나 깊이지 모르겠지만 한 내 근처까지 가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엘도라도가 여기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사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AA가 태국 기업인지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이게 모르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사실 우리의 전략 때문입니다 이 국가를 가려요 이런 전략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쓰잖아요 국가를 가려서 마치 AA 그러면 미국 기업인가? 한국 기업인가? 막 헷갈리는 어쨌건 어느 나라 기업인 건 중요하지 않잖아 질이 퀄리티가 중요한 거니까 태국 기업이라는 거를 숨기고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로컬화를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A가 우리의 녹아드는 뭐 이런 거는 되게 상실이 많으니까 A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재미있는 회사다 왜냐면은 노잼이면은 노스트레스 노잼이면은 스트레스인데 노를 빼고 노잼이면 스트레스니까 재미있는 걸로 해서 노스트레스다 뭐 이래서 걸리지 않는 복사용지 재밌는 복사용지 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노잼 노스트레스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우리나라 지금 복사용지 점유율이 30%랍니다 압도적인 1등의 회사인데 잠깐만 얘기 드리면 이 회사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 칸나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이 회사는 논과 논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회수해서 그 나무에서 복사용지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죠 재활용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유명했는데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태국 같은 나라는 어린 나무를 제공하면 3에서 5년 뒤에 이거를 자르면은 용지로 만들 수 있다. 야, 얼마나 나무가 빨리 크면은 3에서 5년 뒤에 그 복사용지가 될 만한 나무의 크기로 자라지? 야, 이게 무슨 벼도 아니고 3에서 5년이면 나무가 다 자라서 그걸 자를 수 있어? 아, 대단한 회사입니다. 정말 아무리 열대 거기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은 종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종이 얘기를 드리면 이런 요즘에 종이 폐지 수집하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지 않아요?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좀 빈곤층 분들이 이 폐지 많이 끌고 다녔잖아요. 요즘에 잘 안 보여요.
이게 왜 사라졌을까? 잘 살게 돼서? 다른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뭐 양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편히 사실 수 있어서? 아니죠. 이게 없어진 거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해도 옛날처럼 돈이 안 돼요. 물가는 올랐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런 거 연초에 분리수거 안 하겠다, 분리수거 해도 수거를 안 하겠다 이런 공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분리수거를 잘한 박스만 갖고 가지 나머지는 안 갖고 가겠다. 폐지 대란이다. 폐기물 수거 업체들이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수거하기 싫다고. 실제입니다. 코팅지, 은박지 뭐 이런 거 들어간 게 옛날에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분류하고도 나머지만으로 돈이 됐는데, 이제 그걸 다 분류할 정도면 나머지만으로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수거를 안 하겠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016년에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영화, 장편 영화거든요. 중국 감독이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영화 개봉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플라스틱 더미에서 이 폐기물을 만드는 중국 가족 얘기가 나와요. 여기 중국 소녀죠. 소녀와 그 어린애들이 이 플라스틱 더미에서 폐기물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이 파리에 덮인 뭐 아이인데, 여기서 플라스틱 더미에서 재활용 될 수 있는 걸 뽑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더미니까 남들이 쓰다 버린 요런 주사위 같은 것도 애기들이니까 모르고 막 입에 꼽고 막 이런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다큐에 가까운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가 개봉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끕니다. 쫙 도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 세계 쓰레기의 56%가 당시에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걸 사다가 이거 중에서 이만큼은 버리고 이만큼을 수거해서 요거를 다시 되팔았거든요. 이게 재활용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이 수입해서 노동력이 많으니까 노동력을 통해서 분류하고 돈 되는 것만 다시 파는, 이게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면서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온 애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최고예요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저런 전세계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게 이슈가 되니까 2017년에 중국이, 기회 나시겠지만, 전격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를 했어요. 우린 수입을 안 하겠다. 지금 단계적인데 2020년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고체 쓰레기는 100% 수입이 금지입니다. 아예 수입이 안 되는데, 이게 수입이 금지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쓰레기가 들어갈 게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폐지가 넘쳐나요.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뭐가 해서 뚝딱뚝딱하고 내부 소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이 고지라고 표현하는데 폐지가 넘쳐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져. 이렇게 가장 56%를 수입해주는 나라가 수입을 안 하게 빠져. 이 폐지가 공급이 과잉이 돼서 가격이 쭉 떨어지니까, 국내 폐지 가격이 뭐 완전히 뭐 반토막이 났죠.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14만원 하던 게 톤에 7만원, 반값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저게 반값이 돼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저게 반값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 고물상 이런 어려운 극빈층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폐지를 모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폐지가 골목 곳곳에 쌓이고 아파트에서 수거를 안 해가고 반드시 뭐 뭐를 띄고 이렇게 완벽하게 줘도 잘 수거를 안 해가는 이런 대란이 펼쳐지는데, 게다가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고물상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가격이 43.7%가 빠졌어. 수입하는 거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폐지를 매입해서 팔려면 가격이 40%가 빠지면 문을 닫았죠. 물론 폐지 말고 다른 쪽 고물상들은 살아남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폐지 수집하는 빈곤층들이 이제는 수집도 못하고, 수집해야 돈이 반값이니까, 가뜩이나 이만큼에도 뭐 몇천원 뭐 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반값이 되니까 완전히 어려워졌고, 기업적으로만 조금 더 보면은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골판지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폐지가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썼거든요. 수입이 막혀, 그 폐지가. 그럼 폐지가 막히면은 뭘 수입해야 돼요? 완제품을 수입해야 될 거예요. 완제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가 최고 수혜를 봐요. 지금 중국의 골판지를 수출하는 나라의 순서인데 지금 2등이 한국이에요. 보시면 증감률이 플러스 268%. 2017년에는 한 5등 바뀌었어요. 여기 나오지만 2017년에 500%. 야, 500%는 뭐야? 갑자기 5배를 수출하더니 30%, 268%, 지금 2등까지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나무 많은 대국이라고 해도, 야, 우리나라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건 아니지. 나무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뭐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써는 나무가 아닐 텐데. 268%. 우리나라가 중국 골판지 수출국 2위로 올라가요. 쫙쫙 올라갑니다. 쫙쫙. 게다가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골판지 시장 요즘 택배 많이 하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뭐 시장 전망이 이쪽은 엄청나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 2019년 초 1년 반 전에 이 제지업체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시총 조 단위 업체가 나오냐,
이걸로 설왕설래했어요. 골판지에 꽁 그러면서 야 골판지만 팔아도 시청을 조를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이게 골판지 업계 1위인 우리나라 테린포장이라는 회사입니다. 쫙 올랐어요. 와 이때 장난 아니었어요. 축하할래에도 빛나던 주제였죠. 쫙쫙 올랐는데 문제는 골판지가 너무 잘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이 와요.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너도 나도 골판지를 만들어갖고 가격이 폭락합니다.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더 늘었어.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는 데다가 쫙 빠져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한번 올랐다가 쫙 빠졌다가 그래서 코로나가 오니까 다시 올라가는데 요 다시 올라가는 건 왜 다시 올라가냐. 아까 전에 폐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극빈층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부도 중국과 비슷한 정책을 핍니다. 그 정책이 뭐냐?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한국도 폐지를 수출입할 때 신고제. 신고라는 게 말이 신고지 어떤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야 수입이나 수출할 수 있대. 옛날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걸 갑자기 만들어요. 나오죠. 수거율이 떨어지고 아무도 안 가져간다. 폐지를. 안 되겠다. 수입하는 걸 줄여야겠다는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줄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걸 먼저 써야 되니까 폐지 수거율을 높일 수 있게 허드를 만듭니다. 저소득층 생계도 불안하다. 허드를 만드니까 수입량이 줄어. 폐지 수입이 안 돼. 이번엔 중국에 일어났던 일이 한국에 일어납니다. 올해예요, 올해. 또 폐지 가격이 요거. 지금 진행형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야 이거 우리나라도 어렵구나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도 반복이 되고 있고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수출도 어려워지는 거죠. 환경부 규제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수출도 어떤 허드를 넘어야 될 테니까. 자 그런 현상이 펼쳐지면 그럼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냐. 갑자기 수출도 어려워지고 수입도 어려워지는데 수입하던 물량이 주니까 이번에는 12월 달 뉴스죠. 그 많은 이런 걸 겪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시 박스가 없어요. 이게 중국에 없었거든? 중국이 막 수입하고 이게 또 우리나라도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포장 박스가 없다. 상자값이 급등했어요. 아까 막 빠졌잖아. 급등했어요. 게다가 연 중반에 국내 골판지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대양제지라는 회사가 화제가 납니다. 꽤 크게 나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또 다른 회사가 또 불이 나요. 그래서 지금 두 개나 불이 났기 때문에 공급이 더 줄었죠. 게다가 택배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택배가 수요가 증가되고 수입이 어렵고 만드는 공장이 화재가 났어요. 삼박자가 맞으니까 빠졌던 가격이 다시 올라.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보면은 아마 여기서 야 이건 골판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분들 들어갔겠죠. 그랬다가 진짜 지옥을 맛보고 여기서 반토막을 맛보고 에이 더럽다 역시 골판지는 안 돼 종이는 안 되는 거야 하고 버리니까 다시 두 배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보면은 참 어려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가격 빠질 때. 아니 야 우리나라 그렇게 택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실적이 안 좋냐. 작년에 가격 빠질 때 왜 실적이 안 좋은 거야. 테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1위 업체인데 3분기에 완전히 실적이 박살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1%를 찍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당연히 나오죠. 너무 많이 업체들의 과잉 경쟁.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골판지 만들어서 공급이 왕창 들어왔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들어왔고 박살났다가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 그런 걸 겪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게 사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테림포장이 대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요때 사모펀드가 테림포장을 매각에 내놔요. 테림을 팔겠다. 시장이 매물로 나옵니다. 이 강력한 어떤 주가 상승과 강력한 영업이익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가격이 1조예요.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만약에 이때 샀으면은 여기서 여기 올 때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래서 여기 올 때 이 안 산 사람들이 어휴 했어요. 역시 안 사길 잘했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그런 이유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다시 물음표가 됐어. 세상은 참 돌고 도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얼마를 외쳤었냐? 저 사모펀드가 저 가격을 1조에 판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실사도 갑니다. 여기 나오죠. 사모펀드 IMM이 저걸 판다 그래서 예비 인수 후보들은 5천억에 달라. 비싸면 6천억. 거절했어요. 1조. 이걸로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에는 안 샀죠. 결국엔 안 사서 쭉 빠져갖고 좋았다 싶었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물음표인 거죠. 다시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게다가 이거는 이 제지 업체 제지 만약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좀 많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골판지가 부족하다 해서 신풍 제지가 상승했다. 요즘에 신풍을 많이 보네. 신풍 제지가 상승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올랐는데? 와 야 이게 뭐야. 여기다가 1,500원 하던 게 5,000원 갔거든요. 잠깐만 약간 테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던데 뭐 아니고 다른 제조업체들 보면 뭐 그냥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왜 뭔가 봤더니 골판지가 부족하다고 딴 데는 안 부족한가? 뭐 그러면은 잠깐만 신풍제지 하고 문의를 했어요.
골판지 얼마나 팔렸냐고? 신풍재지가 뭐라고 공시를 합니다. 조회 공시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우리는 골판지 취급을 안 한다. 야, 그걸 왜 올랐어요? 그랬더니 묻지마 투자고 나도 모르겠다. 상승폭이 안 꺾인다. 그럼 혹시 저 신풍 제약하고 뭐 재지니까 신풍제약 많이 올랐으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어서 그 지분 가치가 올랐냐? 그럴 수 있죠. 뭐한 20, 30% 들고 있었으면 신풍제약 뭐 8조 갔으니까. 그랬더니 연관이 없다. 사명만 비슷할 뿐 전혀 연관성이 없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골판지는 취급하지 않는다. 골판지는 사업 내용이 아니야. 야 그럼 왜 오른 거야? 사명에 재지가 들어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니다는 거죠. 야 그거 곤란한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얘네가 그거는 합니다. 유통은 해요. 여기 보면은 유통회사예요. 옛날에는 제조를 했는데 공장을 매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안 만들어. 만들지 않고 백판지나 수입지 등을 유통한 회사인데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 수요라고는 하지만 뭐 득을 보긴 봤겠지만 과연 저렇게 올라갈 정도의 득을 봤을까라는 살짝 궁금증이 들고 그다음에 종이라는 게 종류가 많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인쇄 출판 종이 말고 골판지와 백판지라는 게 있습니다. 골판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외부 포장에 쓰이는 거. 백판지라는 거는 요런 거. 조금 맨들맨들하고 내부 포장재 조금 약간 고급져 보이고 요런 게 이제 백판지인데 백판지 시장이 더 작습니다. 골판지가 훨씬 크고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백판지 시장이 작은데 저거 유통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백판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됐나? 이거 한 백판지 1위가 한솔 제지이거든요. 나오지만 신풍 제지는 기계 설비를 최근 매각해 종이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백판지도 사실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새 수익이 두 배라 그러는데 문제는 백판지 업계 1위에 들어가 보면 1위거든요. 한솔재지. 아 이게 야저 신풍재지는 안 만들어도 여기던데 너는 왜 1위인데 얘는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 백판지는 좋은데 종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인쇄용지 이런 건안 좋을 거 아니야. 인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즘에? 뭐, 극장 표도 안 쓰이고, 극장에서 사용하는 팝콘 같은 것도 다 종이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고, 행사가 있어야 뭐 특수지를 쓰는 거지, 행사도 없고 하니까, 백판진 좋은데 다른 쪽에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올라가는데, 엉뚱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물론 득을 볼수 있지만, 하여튼, 신풍재지가 만든 건 아니다. 자기가 공시를 했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것도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중국이 고체 폐기물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합니다. 아예 멈췄어요. 아마 쓰레기 수거를 잘안 해가는 현상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제 제2의 재활용 쓰레기라 그러는데 아마 요 관련된 주들이 엄청 움직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특히 제지주 같은 경우는 너무 사용처가 달라서 이게 좋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니고 또 이게 좋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니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정책적 이슈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될게 많다. 뭐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